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애국개몽 운동의 전개를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항일 의병 활동도 배웠고요. 그리고 의거 활동도 배웠습니다. 자, 이분들의 활동은 무력을 통해서 뭔가 국권을 회복하자, 나라를 되찾자, 나라를 지키자 라는 모습이었다면요, 애국개몽 운동은 좀 그런 과격한 방법, 애국개몽 운동 하시는 분들 표현에 따르면 좀 과격한 방법도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니까 힘을 좀 기르자, 우리의 능력을 좀 길러보자 라는 그런 운동이 바로 애국개몽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단체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1904년에 있던 보안회, 앞에서도 몇 번 있었고요. 1905년에 헌정연구회, 그리고 대한자강회, 뭐 이런 활동, 이런 단체들이 있고요. 이게 헌정연구회가 나중에 대한자강회로 이어지고, 대한자강회가 나중에 대한협회 이렇게 있게 되는데, 대한협회는 나중에 좀 변질되어 거의 약간 일본의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이제 변질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렇게, 개몽운동 단체로 실리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신민회라는 단체가 1907년에 조직이 돼서 1911년까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애국개몽운동의 대두, 자, 주도계층, 의사능력을 전후로 신문화를 수용한 관료, 지식인, 자산가 중심, 그러니까 좀 뭔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서양 문물을 많이 접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뭔가 그 당시 좀 약간 엘리트들이죠.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애국개몽 운동을 이제 전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물정을 이렇게 보고 제국주의 모습들도 갔다 와서 보고 이러다 보니까, 아,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런 다른 나라들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가, 힘이 약해서다,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양의 문물이나 학문, 근대화된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연구와 개몽 운동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특징은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었다고 해요. 사회 진화론은 이제 스펜서라는 학자가 얘기한 건데, 진화론 아시죠? 다인의 진화론을 민족이나 국가 사회에도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어떤, 진화론의 원칙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적자 생존, 그 환경에 최적화된 종들만 살아남고, 양육강식, 센 놈이 약한 놈을 집어삼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런 사회, 민족, 국가에도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센 민족이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는 거, 양육강식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된다, 힘을 키워서 살아남자라는 게 바로 이제 이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였던 애국개몽 운동을 하셨던 사람들 분들의 주장인데, 이건 약간 양면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양면성. 자, 그런 걸 바탕으로 동기를 부여받아서 우리도 힘을 키우는 데는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럼 힘이 약해서 일본에게 먹혔네, 지배를 당하게 됐네, 그럼 사회 진화론에 따르면은 아, 힘이 약하니까 양육강식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뭔가 한편은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이런 정당성을 보여주는 그런 논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중개몽, 근대교육, 산업진흥, 언론활동들을 활발하게 펼치죠. 그래서 민중과 개몽, 민중들, 백성들, 사람들에게 개몽시켜서 무엇이 옳고, 그리고 근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고, 생활습관 어떻게 바꾸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요. 교육시키고, 산업도 진흥시키고, 언론 활동하자. 그래서 민족의 실력을 길러, 우리의 힘을 길러서, 이 힘이 약간 무력적인 거라기보다는 교육, 높은 교육적 성과, 아니면 높은 산업 성과, 산업을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몽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 이런 거에 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장력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민족의 실력을 길려서 국권을 회복하자로 주장했고요. 또 개화운동, 독립협회 활동, 애국개몽운동, 개화운동 했던 사람들이 이제 독립협회 활동도 하시고 애국개몽운동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애국개몽운동 하셨던 분들이 막 의병활동을 좀 비판하기도 해요. 저러면 오히려 외국에는, 우리가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뭔가 자주국권을 지켜야 될 텐데, 그럼 오히려 국제적 여론이 안 좋아진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의병 활동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애국개몽운동 하시는 분들이, 아, 저게 뭐냐, 지금 장난하냐, 사회진화론 봐라, 근데 먹히면 당연하다니,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체 보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에. 그래서 배경은 러일전쟁 중에 일제가 황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러일전쟁에 황무지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토지를 조금씩 야금야금 먹고 또 일본에서 이제 빈민들을 우리나라로 보내가지고 이주시키고 이런 이제 계획들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 고전대 황무지 개항권도 좀 달라. 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게 그는 토지 약탈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파한 우리 분들이 선조들께서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 운동을 보완해서 이제 벌이게 되어지면서 전개를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요걸 막아냅니다. 황무지 개항권을 일본이 가져가지 못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동양철치 주식회사 생기고 이러면서는 토지를 막 빼앗기기 시작하지만 일단은 이 시기에 일본의 황무지 개항권 요구는 이제 보완해가 똘똘 뭉쳐가지고 잘 막아내죠. 막아내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회가 이런 활동한 이후에 여러 애국개발 운동 단체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이제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1905년의 헌정연구회입니다. 헌정연구회는 그냥 독립협회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 독립협회 하셨던 분들이 입헌군주제 이렇게 막 많이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의국조도 하고 중추원 관제도 만들자 이런 노력들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분들 했던 이제 독립협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어져서 헌정연구회를 연결되어지는데요. 자, 이들의 목표는 입헌군주제입니다. 입헌군주제, 이제 독립협회의 목표란 거 비슷하죠. 의회 설립과 입헌정치체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서양이 서양 저런 나라들 왜 이렇게 발전했는가를 보니까 거기에는 뭔가 정치체제가 좀 다른데 입헌군주제 이런 헌법과 원칙에 의거한 이러한 정치 체제가 서양의 문명이 서양의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고 국력이 세게 되었던 배경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입헌 정치 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뭔가 좀 튼튼하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보자, 선진된 그런 근대화를 해보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무렵에 일진회라고 해서 이제 일진회 이름부터가 마음에 안 들죠. 그쵸? 일진회라고 해서 이제 일제 찬양하고 이랬던 단체가 있는데 얘네랑 이제 계속 대립을 하게 되어지고 을사늑약 이후에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에 이제 해체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헌정연구회는 해체가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체된 이후에 곧 이어서 이제 그 활동했던 분들이 이어서 대한자강회라는 단체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헌정연구회를 계승해서 대한자강회를 1906년에 만드시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목표는 입헌군주제고 내용은 이제 자강. 자강이 뭐예요? 스스로 강해지자, 스스로 힘을 키우자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교육과 산업을 통한 자강을 주장하고 전국의 지혜를 두고 월보를 가능합니다. 월보 뭘까요? 월보? 그렇죠. 뭔가 소식지예요. 소식지인데 나오는 주기가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요 당시에 이제 단체들은 월보를 발행하면서 이제 소식도 알리고 계몽도 하고 이런 노력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이분들은 이제 1907년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가 또 일제에서 강제로 해산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대한자강회가 해산당하고 나중에 또 대한협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대한협회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일제에 협조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좀 모습,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는 그런 단체로 변질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1907년에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단체입니다. 뭐, 저는,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해라는 말을 너무 싫어하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또, 시험 문제도 뭐 출제하고 이런 입장에서는, 이거를 강조 안 할 수가 또 없네요. 그래서 이제 1910년 이전에 이 시기에는 신민회 단체가 가장 중요하고 이제 일제 강점기하에서 국내 조직 중에 신간회 단체가 중요하죠. 신민회, 신간회. 그래서 일제 강점기하의 국내 조직 중에는 신간회가 가장 중요하고 그 전에 애국개몽운동 단체 중에는 신민회 이름 비슷하잖아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907년에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이회영 등이 조직한 단체입니다. 안창호 선생님, 양기탁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이혜영 너무 굵직굵직한 분들이죠. 안창호 선생님, 그렇죠. 미국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했고 또 몇 년 전에 그 무도 배달의 무도에서 그 가가지고 안창호 선생님들의 후손 안수산, 뭐 안필립 이런 분들이 무한도전에 나와가지고 뭔가 되게 감명깊게 또 뜻깊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안창호 선생님 그리고 양기탁 기억나나요? 대한 매일신보를 발행했던 배델이랑 같이 대한 매일신보라는 신문을 발행하기도 했고 또 요거 국제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은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일본에게 돈을 너무 많이 착안에 들여와가지고 원래 이제 돈 꿔준 돈을 빌리면은 그 돈 꿔준 사람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갚자 갚아주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국채보상운동을 또 널리 퍼뜨리는데 대한매일신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대한매일신보에서 양기태 선생님이 열심히 국제보상운동 관련된 일들을 하는데 나중에 일본이 양기태 선생님이 이 국제보상운동에 돈을 횡령했다라고 해가지고 또 막 잡아가고 막 이랬던 이제 어쨌든 분이시고요. 신채 선생님은 민족사학자로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독립운동가로서 약간 또 아나키스트적인 모습, 부정부주의적인 모습도 보이는데요. 뭐 그런 모습은 어쨌든 되게 우리나라 민족사학자로서는 되게 유명한 분이시고 훌륭하신,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말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네. 자, 그리고 이회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표적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실천하신, 정말 독립운동에 투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재산, 지금을 치면 정말 당시로서도 막 600억, 700억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급하게 처분해가지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물가 이런 거 치면 몇천억 되지는 않을까요? 그런 걸 다 처분해가지고 만주로 가가지고 간도로 가가지고 독립운동에, 그리고 뭐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사 이런 걸 만드는데 자기 전 재산을 털어버리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분도 이 형제들이 다 돌아가셔요. 돌아가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그 대한민국 최고의 갑부 집안의 자식 아들인데도 막 굶어 죽고 막 이런 일도 있고, 겨우 이시영 선생님은 나중에 독립된데 살아 오셔가지고 이제 초대 정부에서 막 부통령 한다고 이러시는데, 어쨌든 되게 이제 대단한 집안이죠. 이 대단한 분들이 다 모여서 이제 신민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비밀결사 형태예요. 비밀결사.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조직이 아니라 비밀조직이에요. 비밀조직이고 막 점조직이고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신민회고요. 자, 목표는 국권 회복과 공화정체제의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삼은. 자, 이제 공화정이라는 게 나오네요. 그래도 앞에 보면 대한제국의 여기까지는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군주, 왕이 있는 것 자체를 그래도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신민회는 아니다. 공화정, 국민들이 뽑은 공화정,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공화제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백성들 아니죠? 국민들이 뽑은 대표인 대통령이 다스리는 공화제. 그래서 이 공화제를 실현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보면 민족교육 추진. 그러니까 신민회는요, 조금 앞에 있는 애국계몽운동 단체와 다른 게 힘을 키우자, 실력을 키우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장독립투쟁도 좀 준비해요. 그런 측면이네. 두 개를 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주, 북쪽이에요. 오산학교를 세우고요. 또 평양의 대성학교도 설립해서 민족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을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요. 태극서관이 뭐 같아요? 맞죠? 요즘으로 치면 약간 서점 같은 거예요. 서점. 그래서 평양과 서울에 태극서관을 만드는데요. 또 한편은 이제 여기 이제 계몽서적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교육에도 힘쓰게 되지만, 여기가 약간 시민의 회원들의 비밀 연락장소 이렇게도 쓰였다고 해요. 자, 그다음에 민족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평양의 자기, 우리나라 또 도자기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도자기 자기 회사 만들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애국계몽운동 단체와 좀 다른 점, 무장투쟁을 준비한다는 거. 무장투쟁. 그래서 서간도 지역의 삼원부의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워낙에 유명하죠. 그래서 혹시 영화 암살 보셨나요? 영화 암살 보면은 계속해서 그 뭐냐, 흑사포 그 배우 이름이 뭐죠? 계속 내가 신흥무관학교의 마지막 졸업생이야 라고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당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신흥무관학교가 뭐 나중까지 엄청나게 이어지지 못하지만 이제 거의 1920년 무렵 다 되면 이제 없어지는데요. 그리고 그 20년대에 있었던 우리가 있는 청산리 대첩이나 보호전투나 이런 주역들, 이때 활동했던 주역들을 보시면은 신흥무관학교 출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독립군의 산실, 독립군의 요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였다가 나중에 이름이 신흥무관학교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계승이 되어지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분의 입장에서는 뭔가 눈에 가시였겠죠. 그래서 1912년에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이라서 이제
일본에 이제 우리나라 초대 총독으로 왔던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했다. 그래서 데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나이쪼 조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민회 이런 이제 지도자들 다 잡아들인 사건이 백오인 사건으로 결국 신민회가 해체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신민회 4대 강령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신민회 4대 강령 보면은 국민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시키자. 이 동지를 발견하고 단합하여 국민운동 역량을 축적하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자라는 거죠. 상공업 기한 건설로 국민의 부력을 증진시키자. 부력. 그러니까 뭔가 부, 한자를 보면은, 그쵸. 뭔가 그래도 우리도 잘 살 수 있게 하자. 라는 것 같아요. 교육기관 청소년 교육 진행을 하자.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대성학교라든지 오성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교육에 힘썼죠. 자, 이게 이제 백오인 사건으로 인한 그 양기탁 선생의 판결문, 재판 일제의 판결문이거든요. 신민회는 서간도의 단체 이주를 기도하여 조선 본토로부터 상당한 재력이 있는 다수 인민을 이주시켜 토지를 매입하고 촌락을 세워 영토로 삼고 다수의 교육받은 청년을 모집하여 그곳에 보내 민단을 조직하고 조직을 하고 이제 단체를 조직하고 학교 및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문무겸비교육을 실시하여 기회를 타서 독립전쟁을 일으키고자 한다. 그래서 이 판결문에서도 보면은 신민회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겠죠. 이주하고 한국인들 마을을 만들고 교육도 하고 단체를 조직하고 학교도 만들고 무관학교 신흥강급소 만들고 독립전쟁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기탁 선생님의 판결문이지만 일제의 판결문이지만 이 안에서 정말 신민회가 얼마나 정말 일제의 입장에서도 뭐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활동들을 해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애국개몽 운동의 전개 이제 보면 의의 한계를 좀 보면요, 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래서 민족 교육도 개몽도 교육도 하고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 처음에는 그렇죠. 입헌군주제를 제시하고 또 나와서 강화제까지 제시하면서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건설하자라는데 이제 많은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한계점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적, 문화적, 실력 양성에만 결국에는 이분들 중에는 근데 나중에 약간 친일로 돌아서시게 되는 그런 계열로 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숨 바쳐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약간 타협적인 모습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 문화적 실력 양성에만 한 것은 그게는 나라가 일본이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는 상황 속에서 정말 너무 순진하게 생각한 건 아닌가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한계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애국개몽 운동 자체를 폄하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어쨌든 민족의 힘을 키워서 나라의 힘을 좀 굳건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주국권을 지키려는 모습들, 근대적 국가를 세우려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애국개몽 단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보안의 헌정연구의 대한자강의 그리고 되게 중요한 신민의 이렇게만 활동을 각각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